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사람이 행하는 일은 다 선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선하다. 그런데 그 선한 일들이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변하고 조석으로 바뀝니다. 변질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은 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선하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지요. 예배드리고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높은, 깊은, 넓은 긍휼과 자비하심, 거기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듯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한 일을 안 하니까 명령하십니다. 해라 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는 무슨 뜻이요? 감사합니다. 대답 안할줄 알았어요. 하도 경건하게 다 계셔가지고.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죠. 감사하면 기도합니다. 수학 공식 같죠? 착착착.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그래요. 이 논리라는 게, 이 로고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뭘로 오셨다? 로고스로 오셨어요. 논리적입니다. 성경은 허투루 마투루 막 써놓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차분하고 합리적이며 우리를 설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안 믿을까요?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할 정도로 우리가 타락해버렸거든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왕이면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니요. 말도 안 돼. 사랑하니까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할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교회 화요일에 행복 아카데미를 합니다. 제가요, 그 목사님의 선하신 인도 아래 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복음은 우리 신앙을 삶 속에
견고하고 강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10일 날 지난주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저 그런 줄 알았더니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그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온 영혼으로 느꼈습니다. 끝나고 조별 모임이 있었어요. 참믿음, 거짓믿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다양하고 진솔한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거짓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도대체 너무 부족해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의 부족함과 저의 죄된 속성이 드러나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나된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사랑하고요,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요, 유흥을 쫓아갑니다. 타인보단 나를 더 사랑하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어떻게요? 무조건적으로. 할렐루야.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주님이 이 말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멘. 우리 계산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할 때도 계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일방적이에요. 그냥 하늘 문을 열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방적이잖아요. 보내주시고 매달았어요. 또 어디다가?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구원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추수감사절이라니요. 이런 날이 있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아니, 범사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지극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할 때마다 뭘 찾죠? 조건을 찾잖아요. 조건을 찾고 이유를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권고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지켜야죠. 군대 가서 명령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전시에는.
끔찍해서 말하기 싫어요.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다가 보면 감사할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멀리 갈 것도 없이 교회 안에서 한번 봅시다. 봉사하다가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죠. 불평, 불만. 그런 내 자신을 보면 됩니다. 감사라는 말이 원어로 유카리스토스입니다. 유카리스토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입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 이름이 카리스였어요. 왜 카리스로 지었냐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 유카리스토스가 바로 이 카리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은혜라는 말이 어디서 왔다? 감사에서 왔어요. 은혜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나를 있게 하고 나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조건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까다로운 인간관계, 세상살이지만 내 주변의 사물들과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 다 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번에 삼여전도의 헌신예배 때 황경화 목사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죠. 자랑거리 10가지 적어보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뭐 그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자랑거리가 없어요. 교회 자랑거리, 목사님 자랑거리. 자랑을 하려면 자랑이 억지로 됩니까? 안 되죠. 자랑을 하려면 반드시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되죠? 유카리스토스가 붙어야 됩니다. 감사가 붙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를 자랑거리로 여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조건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범사를, 매사를, everyday, everything. 은혜로 생각하면 감사가 오토매틱. 참 오늘 영어 그냥 자동으로 나오네요.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 많으시죠? 만나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냥 오토예요, 오토. 그런 사람은 범사가, 매사가, 모든 일이 은혜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감사하죠. 누가 툭 때려도 감사. 배가 고파도 감사. 배가 불러도 감사. 불이 나도 감사. 아, 그건 아니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감사하면 반드시 자랑스러운 마음 생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죠? 다윗이 바지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췄다고요. 그런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대요. 무슨 거리 이래?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너무 쉽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 복음 자체가 바울 선생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바울 선생님 자신보다는 복음 자체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을 너무 띄워. 복음을 띄워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이 무슨 말일까요?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어떤 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 그게 부득불이에요. 행복 아카데미가 지난주 있었죠. 우리 전도대 나갔습니다. 저도 처음 따라 나갔거든요. 교회 중심으로 인근 각처의 가게, 상점, 뭐 경로당까지 이렇게 쭉 훑었습니다. 목사님이랑 우리 장로님 참 고맙고 은혜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말하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다.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내가 저 강팍한 시장 상인들을 어떻게 전도를 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요,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득불. 안전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협박하나? 왜 화가 있다고 그러지? 게을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영혼들이 죽어가잖아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의 피값을 누구한테서 거둔다? 누구한테서 거둔다? 여기 믿는 자들한테서 거둔다고 성경에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에스겔서 3장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안 하시네요. 이제 전도 이제 안 나가면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전도 활동하면서 저 많은 게 느꼈습니다. 노인회관에 들어가서요, 화두 치고 있는 노인들한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돌짝밭을 목사님 거기서 그 하시는 거 그 보면서 저는 그 그림자로 누가 비춰졌냐면 바울이 비춰졌어요. 가슴 한쪽이 뜨뜻해졌습니다. 손사래를 치고 화투 치는데 방해하지 마라 그러고 눈치 주고 그냥. 그런데요, 예수 믿지 못하고 죄악 중에 그분들 돌아가시면 그 피값 누구한테 받는다? 옥포 중앙교회에서 받는데요. 그제도나 제가 요 옆에 살았거든요. 제 옆에 고향이에요. 통영. 통영시 중앙동 231번지 한일은행. 옛날에 한일은행 뒷골목. 잘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통영이나 고향이나 주변이 다 바다잖아요. 생업이 다 고기잡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가서 그물 던져놓고 고기 그물 걷어 올리면 고기 많이 잡히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도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도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손 잡죠. 손을 잡으면 온정이 느껴집니다.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전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내 손을 잡고 전도 나간 사람 손을 잡고 막 풀어놓죠. 나는 거기 아이고 딴 교회 간다 아이가. 나한테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도 그건 주고 가라. 막. 그래. 맞아요. 맞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게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물 던지는 거예요. 그물 던지는 거예요. 직구든 농담 많이 합니다. 나 다른 교회 출석한다. 어떤 사람은 구박도 해요. 뭐 하는 짓이고. 그런 사연들, 이런 이야기들 다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 주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도 또 고개 끄덕여 주고, 그물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해주시죠. 햇빛 주시죠. 비 내려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물 던져놓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 만드는 신앙생활 하십니까? 생활 속에서 감사는 또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다고요? 버릴 게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짜증납니까? 뭐 다 보기 싫어요? 누가 뭐 보기 싫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선해요. 우리 눈에 악하게 보이는 건 우리가 악해서 그렇습니다. 범사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일상을요, 범사를요, 감사하는 조건으로 보지 마시고 은혜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석된 감사를 들고 어디로 간다? 소외된 이웃을 찾는 겁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한 이웃들에게 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핏값이 우리에게 안 떨어집니다.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기쁨은요 나눠야 됩니다. 그냥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요 기뻐하는데요 나눠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의 가치고 추수의 기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요 다 내어놨습니다. 자기 재산이 없었어요. 네 재산 내 재산이 없었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누구 앞에 갖다 놨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자신의 재산 없었습니다. 많이 가져서 하는 감사 아니라, 성공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없어도 부족해도 부득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세상에 고정시켜 놓고 보지 마시고, 눈을 어디에 고정시켜요? 말씀에. 대언하는 말씀에. 주일날 설교만 잘 들어도요 변합니다. 그냥 한쪽 귀는 세상 꽂아놓고 그렇게 하면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눈을 귀를 하나님 말씀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서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요, 그 다음 나오겠죠 또? 아시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숨 넘어갈 뻔했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로 오늘 다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